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설한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저희들 여기 아주 어제도 저희들이 소개도 해드렸고 계속 소개해도 정말 끝없이 올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들고 오셔가지고 솜씨자랑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함께 연구하시는 박정미 선생님 작품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출품을 하셨어요. 언제 이게 만드셨는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만 맨날 밤새도록 하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는 만큼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여기 이제 여기 그 같은 베리류인데요. 우리 그 거봉 그 큰 네, 포도 그죠? 거봉 여기에 식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포도 식초입니다. 포도 식초 있고요. 여기 이제 스트로베리 빨간색으로 하는 그 산딸기입니다. 저는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쉬우니까 잘 하라 그랬고요. 딸기류는 사람들한테 별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서들 다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산딸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색깔도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저 뭐 선생님 가르쳐주신 대로 하긴 했는데 이 베리류 중에 딸기가 대체로 좀 안 되더라고요. 거의 다 거의, 수분이잖아요. 딸기가 조금 식초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렵던데 산딸기도 조금 시일은 조금 걸리던데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아, 잘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주물러 가지고 그렇게 하죠. 포도류는 이 베리류는 안에 씻고 이러니까 갈고 이렇게 안 하고 못 하고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주물러 갖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봐서 물크덩해지는 거 이게 복숭아도 이렇게 주물러서 하여튼 제가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는 다 주물러가 하고 아니면 단단한 것만 이렇게 좀 갈아주고 그렇죠. 그 자체에서 물이 막 나오니까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아니 산딸기도 달콤한 향이 납니다. 맛도 괜찮아요. 네, 맛도 좋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맞습니다. 저도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자두는 좀 잘 되는 편인데요. 그 딸기라든지 이런 건 그냥 어느 정도 해두고 부탁해 하고 나눴거든요. 실실 됩니다, 애들이. 근데 향이 참 좋습니다. 그 맛도 굉장히 달콤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 맛보기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마치고 하나하나 제가 두고두고 맛볼 생각이거든요. 산딸기 여러분 산딸기로도 가지고 이렇게 식초가 됩니다. 뭐 산딸기 술은 많은데 술을 산딸기에다가 술을 붓잖아요. 그래야 산딸기 주가 되는데 산딸기 자체에서 이렇게 식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포도는 뭐 일반적으로 하기 쉽기 때문에 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원액으로 하신 거죠? 완전 원액으로 이 주물러 가지고 포도 향이 뒤에서 그윽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포도 이 원액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합니다. 진하고 식초가 진하지만 맑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게 포도 식초고요. 이것도 이제 주물러서 했고요. 뭐 다 손으로 직접 저희는 전부 수제입니다. 뭐 공장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봉은 굉장히 쇠기 그 과육이 가즙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이 가즙 많아요. 이게 이제 국산 거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빛깔이 참 이쁘지. 거봉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색이 아주 맑은 빛이었는데 분리했을 때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요리 색깔이 진하게 나오면서 그렇죠. 신기한 거는 분명히 식초가 술에서 쓴 맛이 받쳐가지고 아 이제 이거 식초로 보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 어떤 게 물 하나도 넣지도 않아요. 물을 넣으면 좀 빠르게 가긴 하겠지만 그게 희석하는 게 아까워서 그냥 보내면은. 그 자체가 이제 좀 농축이 되면서 그 향이 굉장히 이렇게 이게 뭡니까 향이 그윽하게 만들어지고 색깔이 진해지면서 또 뭡니까 이거 달아지더라고요. 달콤해진 게 있어요. 신기했어요. 분명히 그 단맛 그러니까 당을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을 어느 정도 넣으셨어요? 저는 이제 브릭스를 갖다가 포도가 보통 한 12, 13 정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예, 한 예. 10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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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넣으면, 예. 14 된다 하더라도 예. 이제 10을 넣어줘도 예. 나중에 딱 브릭스를 재보면 20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고 나중에 술이 됐을 때는 당이 툭 떨어져 버렸거든. 그렇죠? 예, 7, 8 예, 예, 이래 떨어져서 아 이제 보내면 되겠다 했는데 예, 예. 얘가 다시 달아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균이 이런 제가 윤균으로 사실 제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때는 네.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쩔 네. 때는 잘 넘어가는데 어쩔 네. 때는 또 아니고 네, 네. 이 아마 균들이 네, 그때 네. 그때 네. 생물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게 그쵸. 있는가 봐요. 신기한 거는 공장 제품이 아니니까요. 살아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항상 이 온도뿐만 아니라 모든 재반 상황에 따라서 이 균들이 네. 활동을 네, 달라져요. 교반할 때도요. 예, 예. 이렇게 쳤느냐 이렇게 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 배치도가 달라지고요. 예, 예. 우리 김치도 이쪽에 담았던 거하고 이쪽에 넣었던 거하고 달라지는 거하고 균들의 작용 같아요.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그 매트에 였을 때 예. 이쪽 부분에 낮춘 거하고 여기 낮춘 거 온도 차이가 조금 나니까 아 달라지고요. 신기하게 짝이 예. 없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향을 한 맡아볼까요? 예. 일반 포도하고 다른 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우. 엔첸의 색깔이 아. 굉장히 요리 맑은 빛이었는데 뜨니까 이 색깔이 이리 짙어지면서 감도도 네. 있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향이 납니다. 탐나요. 아니 저희들 여기에 식초가 차고 넘치니까 저게 아니 식초 차고 넘쳐도 제가 만든 작품보다 쌤들 만든 걸 저희들 이제 진열을 해놓고 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 지금 진열대를 저희들 마련해야 될 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박정민 쌤 만드신 거봉 식초하고요. 이렇게 거봉 네. 그리고 산딸기 네. 네. 그리고 포도식초 이렇게 선보여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박정민 쌤은 지금 이제 샵을 운영을 하셔요.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직접 손으로 다 하고 처음부터 구입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내기까지 손으로 하시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